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몽골에서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면 악수를 해라. 그것은 오랜 시간 이어진 관습 같은 것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남의 발을 밟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 나아가 당신과 싸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유목민에게 발이란 머리와 심장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남의 발을 밟게 되면 오칠 날에 미안합니다 하며 오른손을 들어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기분 좋게 오른손을 내민다는 평화의 법칙. 그러니까 악수란 다르게 본다면 서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인사법인 셈이죠.